오늘은 497쪽, 497쪽 세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세주 두 번째 단락, 주자와의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와의 차단의 최고 관견 대경현 조 시지변하야 각행 기도라. 이 단락에서 최고 관견 가장 잘볼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잘볼수 있다. 무엇을 가장 잘볼수 있느냐? 재성현 조시지변하야. 여러 성현께서 그 때의 변화를 만나서, 각행기도, 각기 그 도를 행하신 것을 여기서 가장 잘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락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무장에서 조선 시대의 우를 통해서 그 홍수를 다스리고 또 주공이 무왕을 도와서 주를 정벌하고 또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셔갖고 난신 적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성현들께서 어떻게 그 때의 변화에 맞춰서 도를 행하셨는가를 이 단락에서 잘볼수 있다는 거예요. 시저 반 시절에 기, 도, 인정, 구지자, 시저, 반, 양자하니. 그 시절에, 시저, 반 시절에, 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소이 정구지장 그 때를 바르게 하고 그 백성들을 구제한 것 그것이 시저 반 양자니 바로 이러한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성현들께서 세상을 혼란한 세상을 바르게 하고 백성들을 구제하신 것이 지금 앞에 열거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정현 득 성현 희 임마양 대 영양하니 저견득 여기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볼수 있냐 하면은 성현들이 시신마양 그 얼마쯤 되는가 그것을 신마라고 해요. 어떠한 모양인 얼마만큼의 큰 역량. 그 성현들이 보이신 그이 도가 그 얼마만큼 큰 역량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량이 얼마만큼 큰가 이러한 것들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흡사 무엇과 같으냐면은 천지유 결 알자야 알알
그 밭을 헌 밑에 치자가 있는 거예요. 이 치자. 그래서 이빠질 알자예요. 이빠질 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에 어떤 결함이 있는 거. 그것을 천지유결알이라고 그러는데, 그 천지에 어떤 그 결알처가 있으면, 천지에 어떤 결알처가 있으면, 그 성현 플레아사. 그러면은 성인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보교주전 하는 그 상황을 도와서 하여금 두루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흡사. 그것이 천지에 결함이 있는 곳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 성현들께서 나와서 그 결함을 보완하고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런 것과 흡사 같으며 또 과득 초구하야 그 허물이 허물 봤자 여기서는 허물이 점차 오래돼서 과득 초구 그 허물이 차츰 오래돼가지고 또 불면 유결하면 그 결함이 있음을 불면 면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허물이 점차 깊어져 가지고 큰 결함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득 성현 출래하다 또 성현께서 이 세상에 나오셔 가지고 나오셔서 보 하시니 그것을 보완 하시니 보완하시니 그또 조그만 허물이 오래돼서 뭔가 큰 문제가 다시 생기면은 또 성현들이 나타나셔 가지고 그 결함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보완이 적연 성현 심영양 하니. 또 이게 무엇 할 때는 또 삼으로 읽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어떤, 얼마, 이 어떤 영양인가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성현의 영향이 이 얼마만큼인가를 볼수 있으니 직, 유, 합벽, 권고지, 공이라 이것이 곧 다만, 즉, 유합벽 권곤. 하늘과 땅을, 권곤을 닫고 여는, 합벽, 열고 닫는 거를 얘기해요. 천지를 열고 닫는 공이, 천지를 열고 닫는 것과 같은 공력이 있는 것이다. 신한진씨 말하기를, 성현 반 세지 난이 치지하시니. 신한진씨 말하기를 성현께서 반 세지 난, 세상의 그 혼란을 반 돌이켜서. 그래서 치지, 하시니, 다스려지게 하시니. 다리 재상하면, 다리
재상하면 그 통달하여 달하여 통달해서 재상 위에 계시게 되면 그 성현들이 윗자리에 있게 되면 그런 거예요. 지위를 얻어서 통치를 할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면 소리요. 그러면은 즉 현어 유위 그 어떤 유위라는 것은 어떤 이제 훌륭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윗자리에 있으면은 어떤 훌륭한 일을 나타내어서 현어 유위. 그래서 이 치공 현어 당시 하고 그 다스려지는 공로가 그 당시에 나타나게 되고 근데 성현이 지위를 얻어서 윗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훌륭한 유희, 훌륭한 일들을 드러내서 그 당시에 다스리는 공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궁이 재하면 그 성현이 본궁에서 아래에 있게 되면 그러니까 지위를 얻지 못하고 세상에 영달하지 못하고 곤궁 궁학에 아래에 있게 되면 아까 이제 달이 재상하고 궁이 재하 이게 이제 대가 되게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즉 불면허 유언 말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세상에 대해서 유언,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논의를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법 수호 구세라 그 다스리는 법도가 후세에 드리워졌다. 그 제자들을 가르치든지 저술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그 다스리는 법도를 후세에 전했다는 거예요. 지위가 없으면은 그 없는 대로 할 말을 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법도를 후세까지 전하게 했다. 공자왈 여욕 무언이라 하시고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이 없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이제 하지 않게 않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고도 종 불능 무언냐 그러시다. 끝내 그 말씀이 없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내가 말이 없고자 한다 이렇게 하셨지만은 끝내 그 무언을 할수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작춘추하여 춘추를 지어서 이위 후 법. 후법. 후세의 법도로 삼았다는 거죠. 이위 후 법.
하시고. 유미지어 변자는, 그리고도 오히려 미지어 변자, 그 변론함에 이르지 않으셨던 것은, 그러니까 춘추를 지어서 후세의 법도로 남기셨지만은 오히려 그 이단에 대해서 논변에 이르지 않은 것은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공자짓이 이단 미치아야. 그 공자님이 계시던 때에는 이단이 그렇게 치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성하지 않아서 공자지 성 언교가 그 공자의 성인의 말씀과 가르침이 이부 고야라 쉽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믿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대중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단이 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자의 그 말씀과 가르침이 그 여러 사람들에게 쉽게 신뢰를 줄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맹자 즉 시익강 하야 이단 익치 하야. 그런데 맹자의 때에는 근데 맹자에 이르러서는 시익강 이단 익치 그 때가 더욱 내려올수록 이단 익치, 이단은 더욱 치성해졌다는 거예요. 그 맹자에 이르게 되면 그 때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아주 이단의 설들이 치성한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자지 아성은 그 맹자와 같은 그 아성에서는 우불급 공자하고 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하셨고 그렇죠? 맹자지 아성은 우불급 공자하시고 또 공손추나 만장지도도, 공손추나 만장은 맹자의 제자이죠. 이런 그 제자의 무리들도 문언유이다란 그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거기에 통달하지 못하니 맹자 같은 아성께서는 공자님께는 미치지 못하셨고, 공자의 정도의 도에는 미치지 못했고, 또그 제자인 공손추나 만장의 무리들도 그 맹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논리에 대해서 통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거늘 황허 외인즉 기, 벽, 양목에 오득이 불어나고 언에 오득이 불변이리요.
그 제자들도 이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하물며 그 밖에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그 양목을, 양주와 목적을 그 물리치는 그 말을 오둑이 불언,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그 제자들도 이야기해도 이 통하지 못하는데,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주 목적을 그 물리치는 그 논변을, 그 말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언에 그 말을 함에 오득이 불변이요. 그 어찌 변론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 그 논리적으로 그 양주나 목적의 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계유 대 부득이 원자라. 대저 크게 부득이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께서 논변을 좋아하냐는 제자의 물음까지 받을 정도로 그 이단에 대해서 아주 논변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계속 펼쳐나간 거죠. 제자들도 잘 모르는데 일반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냐, 이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말을 하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그들의 설을 논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이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내서 밝히는 그러한 이 논변술이 필수 불가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대. 그런 말이죠. 기이 부득이 변자에 대저 이미 부득이한 그 변론에 대해서 자치기력 그 힘을 아시고 그 부득이한 논변에 대해서 온 힘을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이 능, 언, 거, 양목으로 또 더욱이 그 능이 말할 수 있는 것, 무엇을 말하냐면 거, 양목, 양주와 목적을 맡겠다고 능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망범위 오도자 지 동하야 바랐다는 거예요. 뭘 바랐냐 하면은 우리 무리와 같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자의 논리와 같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양목을 맡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생각, 같은 무리, 같은 부류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 기력하니 그 힘을 다하기를. 우리와 같은 무리가 돼서 그 힘을 다하기를 망. 여기까지가 바랐다는 거죠. 그랬으니 언비 주자 심지 맹자지 심이면. 주자와 같이 심지 맹자지심, 맹자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주자와 같이 맹자의 마음을 깊이 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숭늉발기 정미지 온 여차제야. 누가 능히 그렇게 정미한 오는 사이론자죠. 그 정미한 그 뭐라 그럴까? 정미한 그이 논리. 예? 예. 그걸 이와 같이 바랄 수 있었겠느냐? 주자와 같이 맹자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와 같이 그 아주 정밀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차장은 오금 세도에 이 장은 옛과 지금 고금의 세상의 도에 있어서 성현 사업이, 성현들의 사업이 간석, 심대한 그 관계되는 것이 간석, 매우 크니. 그러니까 고금 세도와 성현 의 사업이 서로 관계되는 게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역사에 한번 어지러워지고 한번 다스려지는 그러한 세상의 도에 있어서 성현들의 사업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의 정찰 김 사지어다. 마땅히 정밀하게 살피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성현들이 그 난세를 바르게 다스려서 치세로 바꾸는 성현들의 사업을 어떻게 전개했는가? 그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자는 공자에 이어서 이 맹자께서도 그 이후에 그 이단이 치성한 그 시기에 이 사도를 지키기 위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그 말을 아주 물리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이 통할 수 있게 그렇게 논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더욱이 이 양목을 그 앞에 나왔었죠. 그 도를, 육아의 도를 통하지 못했더라도, 양목의 그 사설들을 막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성현의 무리이다, 우리 무리이다, 라고, 우리 같은, 동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이단을 같이, 힘을 합해서 물리치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 세 주에 적고 있어요.
동양호 씨 말하기를, 동양호 씨 말하기를, 집주에, 기화성세와, 그 기화의 성함과 쇠함, 또 인사 득실이,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의 그 득과 실을 여기서 반복 상심이라 반복해서 살펴 왔다는 거예요. 이 집주에서 쭉 우리가 이제 난치 치란 치란이 어떻게 계속 반복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 쭉 지금 맹자가 언급을 했죠. 절위컨대 저기 생각하건대 기화성하고 인사득하면 기화가 성하고 인사가 얻어지게 되면은 천하 치하고 천하가 다스려지고 또 반대로 기화쇠하고 인사실하면 기화가 쇠퇴하고 인사가 그 잘못 과실이 있게 되면 인사실하면 그러면 즉 천하 나란히 천하가 어지럽게 되니 시고연의라 이는 진실로 그러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로 그러한 것이다. 그 도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이나 맹자 자장은 그러나 이 맹자의 이 장은 답 호변지 문이며 그 변론을 좋아한다 하십니까 하는 제자의 질문에 답한 것이라는 거죠. 답한 것이며 맹자지변은 맹자의 변론은 전위벽 양목이 발이니 오직 그 양주와 목적의 그 이단을 배척하고자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양목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한 논변을 펼치신 것이니 그렇죠? 그러니 즉 영란 위치라. 이것이 바로 그 난을 바꾸어서 다스리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혼란을 다스림으로 본 것이라는 거죠. 전례 인사하야 이보 천도지 부족하고 전례 인사 전적으로 그 인사에 왜 힘입어서 이보 천도지 부족하고 천도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반 기화지 퇴이 지어 성야라. 그 기화의 쇠함을 반 돌이켜서 기화의 쇠함을 돌이켜서 지어성 성에 이르게 한 것이다. 관 요지 치수 윤인공과 그 우의 치수로 그 물을 치수한 것을 물을 다스린 것을 보면
즉, 이 인사, 이 회 기하여, 그 인사로서, 그 성인들의 사업으로서 회 기화, 그 기화를 되돌린 것이라는 거예요. 홍수를 다스리는 것이. 그리고, 무왕, 주공, 주 보람과 무왕과 주공이 주를 주벌하고 그 폭군 주를 주주 폭군 주를 주벌하고 그 엄 땅을 정벌한 것 보람 엄 땅을 정벌한 그것과 공자작 춘추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신 것 이것은 즉이 인사의 그 쇄실 이유. 이것은 인사를 가지고 인사로서 그 기화의 쇠함과 그 인사의 잘못치를 무지한 것이요. 무지한 것이라는 거예요. 소위 맹자도 여거 쇠실지 시에 그 맹자께서도 또한 그 기가 쇠하고 인사가 그 실한 그때 벽 양목 이회 기화하여 그 양목을 막아서 벽 양목 그래서 이 기화를 되돌렸다는 거예요. 기화를 돌려서 병 인사해라 그 인사를 바로잡은 것이다. 그 이단을 물리친 것이 그 당시 기화를 되돌리고 그 잘못된 그 인사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거죠. 차정 성현 작용 참 천지하야. 이것이 바로 차정, 이것이 바로 성현들의 작용이 참천지하야, 천지에 참여하야. 천지에 참여해서, 한 화육지공이니. 그 화육지공, 조화와 생육의 공을 찬, 고운 것이니. 천지인 삼재로, 성현들이, 작용해서, 그 천지의 조화와 그 생육의 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독차장에 이 장을 읽음에 독차장에 방 여차 회 집주지 이라. 마땅히 이와 같이, 회집주지의, 집주의 뜻을, 집주지의, 집주의 뜻을 회,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집주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이제 10장, 마지막 장이에요. 광장이 왈 진중자는 기불성염사제리요. 거
운응할세. 더 운응할세. 3일 불식하야. 이 무문하며. 목 무견냐러니. 정상 유의 보식 실자. 과반의 언을. 호복 왕 장식지하야. 사면 연호에야. 이 유문하며. 목 유견 아니라. 광장 임명이에요. 제 나라 사람 임명인데 광장이 네. 말하기를 광장이 말하기를 진중자라고 하는 사람이 깁을 어찌 모모가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어찌 청렴사 참으로 청렴한 선비가 있습니까? 진중자가 어찌 참으로 청렴한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거운응할세 네, 지명이에요. 어자를 지명으로 읽을 때 오능 오능에 거쳐 할때 3일 불식하야 3일 동안 먹지를 못해서 이 무문하며 목 무견냐러니 귀에는 귀가 들리지 않고 눈으로 볼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지 못해서. 그래서 정상유의 그 우물가에 오얏이 있었는데 조식실자 그 굼벵이 조자요. 굼벵이 조. 굼벵이가 그 열매를 반이 넘게 파먹은 것. 그것을 호복왕장 식자야. 기어가서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진중자가 3일 굶으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 우물가에 오얏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라 굼벵이가 반 이상 파먹은 게 하나 있는 걸 알아가지고 보고 호복해서 그것을 가서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3년 연후에 이 연자는 삼킬 연자예요. 삼킬 연 원래는 인자다 이렇게 써 있죠. 세번 그것을 삼킨 연회에 세번 먹었다는 거죠. 세입 먹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유문하며 목유 견하니라 겨우 기운을 차려갖고 귀가 들리고 눈이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는 음이 오다 여기서 이 어자는 음이 여기서는 오다는 거예요. 하 오능 동이다 아래에 오릉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도 다 마찬 똑같다는 거예요. 조는 음이 도다. 연은 음이 연이다. 원래는 인자인데 여기선 연이다. 삼키다 이런 뜻이에요. 광장과 진중자는 개제인이다. 모두 제 나라 사람이다. 염은 유분변 불구취하라. 염이란 것은 뭐냐? 청렴이란 것은 뭐냐? 분변함이 있어서 유분변, 분변함이 있어서 불구취하라. 구차하게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을 취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분별해서 구차하게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렴이란 것은 그것이다. 오능은 지명이다. 오능은 지명이다. 조는 제 음이 제라는 거야. 조는 제존이 충이하라.
이 조라고 하는 것은 굼벵이, 굼벵이니 벌레이다. 굼벵이, 제 굼벵이 조자요. 포복은 온 무력 불능 행야라. 포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힘이 없어서 불능행냐? 갈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기어서 이제 우물가로 갔다는 거죠. 여는 타냐라. 여는 삼킨다는 뜻이다. 삼키는 것이다. 이제 그이 광장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맹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자왈, 오 제국지사에 오필 이 중자로 위 거벽은 이언이와 수연이나 중자는 오능 염이요 충 중자지 조면, 즉, 인이 후 가자야 아니라. 그 맹자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제 나라의 선비 중에 오필 이위 중자로 위 거벽은 이오냐. 내가 반드시 그 진중자를 위 거벽. 벽자는 엄지손가락 벽자요. 아주 큰 손. 큰 제일로 여긴다는 거죠. 거벽. 내가 제 나라 선비 중에 중자를, 진중자를 제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연이나 그러나 중자는 오능염이리요. 중자가 어찌 청렴하다고 할수 있냐. 오능염이리요. 중자가 어찌 염할 수 있겠느냐. 청렴할 수 있겠느냐. 충중자지조면 그 중자의 지조를 채운다면, 채워나간다면, 그대로 채운다면, 즉 인이 후 가자야 아니라. 인이 후, 인은 지렁이 인자요. 지렁이가 된 비에라야, 인이 후, 가할 것이다. 이런 말을. 벽은 박, 액의 관절이다. 원래 이제 백이라고 옛날에 읽었나 보죠. 오는 평성이다. 인은 음이 인이다. 거벽은 대지하라. 거벽은 큰 손가락이다. 온 중인지 중에 유 중자 여 중소지 중에 유 대지하라. 이건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제 나라 사람 가운데 제 나라 사람 가운데 유 중자 중그 진중자가 그 제나라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여중소지 중에 여러 작은 손가락 가운데 여러 그 소지 작은 손가락 가운데 유대지 큰 손가락이 있는 것과 같은 그것을 제 나라에 선비가 많지만, 그래도 진중자라고 하면은 그 선비들 중에 으뜸이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충은 추위 만지하라. 여기서 아까 충 중자지조, 그 진중자의 지조를 채운다면, 그 미루. 충은 미루어서 차게 하는 것이다. 추위 만지하라. 미루어서 채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조는 그 지조라는 것, 지조라고 하는 것은 소수야라 지키는 바이다. 이는
부인해라. 그래서 인은 부인, 부인이 지령이에요. 지령이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령이다. 이건 뭘 말한 것이냐? 온 중자 미득 위염냐라. 중자를 미득 위염, 총염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자를 총염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필약 만기 소수지 지즉 유 부인지 무구호 세 연후에 가히 여민이라. 반드시 만약 만기 소그 지키는 바를 그 지키는 바의 지조 소수지지, 그 지키는 바의 지조를 만 가득 채운다면, 그 지조를 계속 지켜나가게 된다면 이 소리죠. 그러면은, 유구인지 무구호세 연회야. 그 오직 지렁이가, 무구호세 세상에 부함이 없은 연회야. 지렁이처럼 세상에 뭐 특별한 걸 구하는 게 없게 된 연후에야 가이위렴이라 청렴하다고 할수 있다. 청렴하다고 할수 있다. 이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자가 청렴하다고 할수 없는데. 청렴하다고 하려면은 반드시 그 지키는 바를 딱 채워서 그 지키는 바를 한 틈에 오차도 없이 지켜가지고 마치 지렁이가 세상에 어떤 조그만 욕심도 없이 구하는 게 없는 그렇게 된 연후에라야 청렴하다고 그 진중자가 청렴하다고 할수 있다.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보기에는 진중자가 청렴하다고 할수 없다는 거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제 나라 풍속에 사치 방종이 그제 나라 풍속이 사치하고 방종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 나라의 풍속이 아주 사치스럽고 막그이 방종한 그러한 세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 전국시하야 그 전국의 때를 당해서 당 전국시하야 사지 상념자 필다 유지하니. 상념이라는 것은 그 청렴에 손상된 거예요. 청렴을 받은 그러한 것을 상념이라고 그래요. 그 나중에 그 저희 맹자 이루장에 보면은 맹자께서 이 상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가히 치며 가히 무치에 취면 상념이다. 가히 취. 그 대략 보면은 취할 만하고 또 가히 무치. 자세히 보면 취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럴 때가 있죠. 대략 보면 이건 뭐 괜찮겠지.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건 취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취하면은 그것이 그 청렴을 해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상념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뭐 받아도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따져 보면 그걸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걸 취하는 거,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상념이 된다. 맹자 이룰장에 이제 그런 말을 한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전국 시대의 선비들은 대부분
그제 나라 풍속이 사치하고 방종해서 대부분 뭐 청렴하다고 하지만은 청렴하고는 이 거리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청렴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념자가 그러한 청렴의 손상을 가진 자, 입은 자가 필다 유지하는 반드시 많이 있었을 것이니. 제 나라 풍속이 그러니까 그 상념자가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차 광장소인 추중자지 염이 맹자역 2위 제인지 거벽해라. 이것이 차 광장소위 추중자지 염. 이것이 그 광장이 그 진중자를 청렴하다고 여긴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또 맹자도 또한 2위 제인지 거벽. 그를, 그 진중자를, 그래도 제 나라 사람 가운데서는, 그래도 청렴해서,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부인은 상시 고향하고 하음, 황천 하나님. 중자지 소거지 실은 백이지 소축 여왕. 억역 도척지 소축 여왕. 저 지렁이는 상시 고향하고 위로는 그 메마른 흙을 퍼먹 위로는 메마른 땅을 퍼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음 황천 하나님 아래로는 그 물은 그 물을 먹으니 그 진중자가 거처하는 그 집은 소거지실 그 진중자가 거처하는 그 집은 백이지 소축녀와 백이가 지은 것이냐? 아니면 또한 도척이 지은 것인가? 그 어떤 집에 사냐 이거죠. 중자가 거처하는 집은 백이처럼 그 깨끗한 사람이 지은 것인가? 아니면 독조처럼 그 도둑놈이 지은 것이냐 이 소리예요. 또 도식지 속은 백이지 도수요와 억역 독척지 도수요라. 그가 먹는 곡식, 그 진중자가 그럼 먹는 곡식은 어떤 곡식을 먹냐 이거요? 백이가 그 심은 것이냐? 아니면 도척이 심은 것을 먹냐 이거요? 시미가지하라. 이알수 또다. 이거 알수 없다. 부음은 부고 여는 평성이다. 고향은 권토라. 여기서 음을 간으로 읽어야 되네요. 말을 간. 하늘하면 거느리고 마르다 할 때는 이제 간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고향은 간토다. 말은 흙이다. 황천은 탁주야라. 황천은 탁한 물이다. 탁한 물이다. 억은 바로 사이다. 억은 바로 사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언. 이는 무구어이니 자족 이원이와. 그 지렁이는 사람에게서 구하는 것이 없어. 그리고 스스로 조카,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해. 사람에게 뭘 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지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자는 불면 거실 직속하니. 이 빈중자는 그 집에 거처하고 거실, 그 다음에 곡식을 먹는 것을 불면, 면할 수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면하지 못하니. 집에 살고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곡식 먹는 거를 면하지 못하니. 약소종래 혹유비의면 즉, 시, 미능, 여인지, 염이 아니라. 만약에 그 소종래, 내력, 또는 근본, 이런 뜻이죠. 그것이 온 내력이나 그 근본에 혹유비의면, 혹 의롭지 못함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는 그 집이나 곡식이 예, 그 생산되고 만들어짐에 조금이라도 의롭지 못한 게 이롭지 못한 내력이 있게 되면 이 소리죠. 그렇게 되면 즉시 미능 여인지 여매라. 이것은 그 지렁이의 청렴함만 갖지 못하다. 그것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광장이 맹자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시 하상제리요, 피신 직부하고 처병노하야 이 역지 아니라. 그러니까 광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어찌 시하 이 어찌 상제리오 나쁜 것이 있겠냐? 이 어찌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피신 직구하고, 그는 그 스스로, 그 몸소 자신이 신발을 따고, 직구, 신발을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발을 사서, 삼아서 신고, 처 병로하야, 그 처는 그 길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이 역지 아니라, 그것을 해서 가서 이제 곡식을 받고 오고, 그러는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지, 그것을 가지고 받고 먹습니다. 이 역지 아니라. 벽은 음이 벽이다. 노는 음이 노다. 벽은 적이하여, 벽이라고 하는 것은 적도 길쌈 적자요. 길쌈하는 것이요. 노예를 쳐서 실을 뽑아서 옷감을 만드는 거. 그것이요. 노는 연마야라. 노라고 하는 것은 말을, 삼을, 마전한다고 해요. 보통 이제 삼을 실로 만들 때, 이제 삶아가지고,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연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노가 전부 다 이제 길쌈 해가지고 실이나 옷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역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곡식이나 이런 것을 갖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께서 다시 얘기하셨네요. Why
중자는 재지 대가야라. 그 진중자는 제 나라의 세가는 대대로 벼슬하는 집안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이제 대대로 경대부의 아주 높은 벼슬을 했다고 여기 세 경지가라 이렇게 이제 주해를 달아놨어요. 그 진중자는 제 나라의 세가. 이다. 형 대가 함록 만종 이러니 그형 이름이 대인데 그 진중자의 형이 대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합은 땅 이름이에요. 합당에서 받는 녹이 만종이었다는 거예요. 함록이 만종이론. 이 형지녹으로 위 부르지녹이 불식냐 하며 그 형이 받는 그 녹봉이 의롭지 못한 녹이라고 여겨서 불식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지 않았습니다. 이 형지실로 위 부리지실이 불거야 하고 그 형의 집을 의롭지 못한 불의의 집이라고 여겨가지고 거기에 거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형 이모하니 그래서 형을 피하고 그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피형 이모,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서 처오능이러니 그 오능이라는 곳에 혼자 거처했다는 거예요. 처오능이러니 후일의 귀족 그 후에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오능에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집에 돌아가니까 유괴 기형 생하자 오늘 여기 오늘. 집에 들어가니까 그 형에게 선물이 왔다는 거야. 그 형에게 생아는 거위 아자요. 산 거위를 배 선물할 게 있잖아요. 선물한 자가 있었다는 거야. 유배 기형 생아자 오늘 그 형에게 그산 거위를 선물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비 빈추가 여기서 기는 진중자를 얘기를 해요. 그가 빈축 이마를 찌푸리면서 말하기를 오용시 얼얼자 위제리오. 오용, 어디에 쓰겠냐는 거예요? 어디에 쓰겠냐? 시, 얼얼. 이 얼자는 거위, 소리, 얼자예요. 거위가 꽥꽥거리는데, 그걸 이제 얼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꽥꽥거리는 거위를 어디에 쓰겠냐, 이 소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거위를 선불한 자가 있는 걸 보고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이 거위를 어디에 쓰겠는가? 그런데 하일에 다른 날에 기모살 시 아자하야. 다른 날그 어머니가 이 거위를 잡아가지고 여지 식지런 그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거위를 잡아주어서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형, 자, 외지왈. 그때 그 형이 밖으로부터 이제 집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자, 외, 지왈. 밖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시, 얼얼지, 유려라. 이것이 그 꾀꾀거리는 그 거위 고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 네가 먹고 있는 이게 바로 그 지난번에 네가 이마살 찌푸리며 이거 어디에 쓰겠냐고 했던 그 고위 고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이 와지 아니라 그 진중자가 나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했다. 세주 보겠습니다. 합은 음이 합이다. 지명이죠. 그다음에 피는 음이 피다. 피형 이모할 때 네, 형을 피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빈, 여, 비는 동이다. 다 빈자인데 싱글의 빈자인데 자주빈 첫 번째는 자주빈자라고도 쓰이죠. 이 빈자는 싱글인 빈자와 같다. 그다음에 축, 여, 축은 동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글일 축자죠. 다 싱글인다는 뜻입니다. 자, 육, 관절이다. 음은 죽. 이렇게 전에 읽었나 보죠. 자, 육의 관절이다. 오는 평성이다. 그다음에 얼은 어을의 반절이다. 와는 음이 마다. 세가는 세경지 세가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경대부의 벼슬을 하던 집안이다. 혹은 이름이 대이다. 식체어 합하니 그 합당에서 시급을 합당을 시급으로 했다 또는 체읍으로 했다. 식체는 그 땅에서 나오는 조세를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 땅에 봉해져 가지고 그 땅에서 시급 또는 체읍을 합당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입이 만종이었다. 귀는 자, 오름 귀하라. 귀라고 하는 것은 오능, 오름이라는 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다. 귀는 중자야라. 여기서, 기빈축왈, 이렇게 나왔을 때그 기자는, 몸 기자는 중자이다. 얼얼은 아성냐라. 얼얼이라고 하는 것은 거위가 우는 소리이다. 거위 소리이다. 빈축이어는 이기 홍수괴로 위 불이하라. 그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형이 받은 그 거위 선물 그것을 가지고 불의하다고 여긴 것이다. 의롭지 못하다고 여긴 것이다. 와는 토지하라. 와는 토하는 것이다. 이모즉 불식하고 이처즉 직지하며 그 어머니로서 하는 것은 먹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먹지 않고 어머니를 떠나갔으니까요. 그럼 이처즉 식지하며 그 처가 해주는 것은 먹으며 이 형제실적 불거하고 형의
집에는 거처하지 아니하고 이 오릉주 거지하니 그 오릉에서는 거처하였습니다. 시상 위능 충기 유야호와.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하고도 오히려 능히 그 류를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조 뭐를 이야기해요. 그 이렇게 하고서도 능히 자기가 청렴하다고 하는 그 지조를 채우는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약 중자자는 이후 충기 조자야 아니라, 그 진중자와 같은 자는 지렁이가 된 후에, 이니 후에, 지렁이가 된 뒤에라야 충기 조자야라 그 지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